이 순풍이 먼저 요청하였는데 늦게 가서야 쓰겄습니까? 반 시간이나 일찍이 찾아가서 기다렸는데 또 한 시간이나 더 지나서야 위리치가 도착하였다고 하는데, 근데 위리치 이놈 꼬라지가 왜 이럴까요? 이 키가 170좌우가 되었는데 몸무게는 50kg나 될까 말까 했다는데, 네, 남자가 이 정도이면 그냥 뭐 앙상한 뼈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, 그리고 이 점심부터 하품이 끊기질 않았었고 두 눈가리는 떼꾸내서 이 도끼 눈은 부릅뜨고 있는데, 네, 이 웨일리치는 바로 지독한 약쟁이였다고 합니다. 아, 네가 그 순통이야? 베이징시 전계 넘버3 아들이다. 그래, 그 무슨 일인데? 네, 이 약쟁이 웨일리치라는 놈은 이 최고급 진수성찬 앞에서도 약부터 먼저 꺼내서는 알았다고 하는데, 그리고는 지멋이 흥분돼 막 떨고 있는데, 네, 그 순통은 별로 내키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데, 순통 역시 이세로서 충분히 방탕한 생활을 한다지만 이 약에는 손을 절대로 안 대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저기요, 지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인이 친구가 베이징 외곽에 이 땅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말입니다. 위치는 어느 쪽인데 그곳에 또 지거의 입김이 들어갔다면서요. 그래서 지금 건물도 못 짓고 이 다시 되팔지도 못한다고 한다면서요. 그러니 어떻게 지거 제 멘트를 봐서 그 땅을 그냥 놔주면 안 될까요? 그러자 위리치라는 놈은 뭐 고작 그 땅 하나 때문에 왔다고? 참, 내 위리치 이곳 베이징에 그 어떠한 땅이든지 못 사겠네. 그까지 외곽에 땅 하나쯤이야. 에이, 일로 와봐라. 위리치라는 놈은 숲상 저쪽에 앉아있는 순통을 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요. 야, 그 내 가방 이리 줘봐. 위리치 이놈은 부하 세 놈을 함께 데려왔었는데 자신이 가방을 찾고는 이 안에서 또 약봉지를 꺼내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이 앞에 빈 그릇에다가 약봉지를 쏟아놓고는 요 카드로 샤샤샤샤샤 한 줄로 한 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, 어이 순통이 한 모금 해라. 아주 기가 막히게다. 너 이거 하면 우리 친구가 되는 거고, 친구가 되면 뭐 그 땅이 문제겠니? 에? 자. 이 코를 한번 쭉 들이키면 된다. 무엇이라고? 그러자 순통은 저 이런 거 안 합니다. 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였다는데. 네, 이러한 약쟁이들은 다들 똑같은 버릇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약을 안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자고 말입니다. 싫어? 이게 왜 싫지? 너희놈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니? 뭔가 알아챘다는 듯 이 싸늘하게 웃던 위리치가 뒤에 부하놈한테 얘기를 하는데, 너 가서 그 아가씨 다섯 명 데려와라. 그 제일 매끈한 에이스들로 말다 알았니? 그러자 아가씨요? 아니 이러한 자리에서 뭔 뜬금없이 아가씨죠? 이 부하놈이 웨이터를 불러서 이 아가씨 다섯 명이 들어오자 말입니다. 이 두 눈이 괴스트럼에서 하나하나 뚫어지게 바라보던 웨이리치가 얘기를 하는데, 너희들은 내 아우 곁에 앉고 누구들은 내 곁에 앉아라. 그리고 그 몸매가 제일 매끈한 이는 이 접시를 해야 되겠다. 알지? 이 홀따다 다 벗고 술상에 누워봐. 뭐라고요? 이 순통도 이제껏 그 어떠한 술자리에 못 가봤겠습니까? 하지만 아가씨를 술상에 눕히는 거는 이것도 처음인데요. 순통은 놀라서 이 휘둥그레해졌지만, 네, 이 아가씨는 뭐 항상 그래 왔다는 듯이 이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아래 위로 홀따닥 다 벗는데요. 그러자 그 아가씨 새하얗고 야들야들한 피부가 훤히 다 보이는데 술상 위에 사뿐히 눕는 거였다는데, 이어 아우야, 약을 그냥 하자니까 재미없어 그러지. 그래, 에이, 형아가 생각이 짧았다. 잡았어. 그래 우리 아우는 이거 어느 부위부터 먹을 거니? 이 형아는 말이다, 먼저 두 봉우리부터 먹어야겠다. 네, 이 위리치 이놈은 글쎄 이 약을 그 아가씨 두 가슴과 가슴 골에다가 이 쓱 다 붓는데, 이 빨대 하나를 코에다가 꽂더니 그 아가씨 가슴 골에 약을 이
흡입하는 거였다는데. 왜 리치 이놈은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꿈틀꿈틀 대면서 이 온몸에 비트며 소리를 지르더니 눈을 뜨는데요. 네, 이 웨일리치라는 놈은 이제 약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두 눈가리가 이미 시뻘개져서는 혀를 날름날름 하는 거였다는데 이어 그 아가씨 두 팔을 꽉 잡고는 이 두 가슴에 남아있는 약가루를 막 핥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 이세 약쟁이들을 좀 보소. 아니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? 그렇게 헤헤 그리면서 이 아가씨 상반신은 싹 다 핥아대던 웨일리치가 달달하다 에이. 요번에 입을 쩝쩝 다시면서 숨통을 바라보는 거였다는데 자 요번에는 네 차례다 어디든 먹게. 숨통 역시 별아별 희한한 노름을 다 해왔었지만 이러한 장면은 또 처음이라 두 눈이 뗐구나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야 우리 아우 우리 아우 여기를 먹겠니? 우리 아우 또 제일 맛있는 데를 안 해? 입맛이 살아있네.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. 이어 웨일리치가 그 누워있는 아가씨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내 아우 너희 그 하체를 먹겠단다 알지? 그 기다란 두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하늘 방향으로 축혀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하체에다 힘을 꽉 줘서 바짝 쪼여야 된다. 아니면 너 그 약이 소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? 이 웨일리치 이 미친놈을 봤나요? 글쎄 이놈이 그 여자의 소중한 부위에다가 약을 부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누워있던 아가씨는 엉덩이를 올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이를 꽉 악무는 거였다는데 이 하체에 힘을 꽉 주면서 이 부들부들 떨면서까지 쪼이는 거였다고 합니다. 혹시라도 이 헐렁아에서 안에 약이 들어가 보실 그럼 어떠한 효과가 되겠는지 상상도 못하겠는데 그럼 이 아가씨는 왜 이러한 위험한 짓을 하냐고요? 네, 다 그 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걸 전문 용어로 약바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세놈들 거 한 번만 하게 되면 몇 달 동안 이 몸을 파는 수입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 그만요. 그만 합시다. 이 보다 못한 순통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 좋다만 순통이 왜 이러는 쏘아보는데 순통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좋은 거 다 해보고 가야지. 안 그렇겠네? 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이만한 게 없다. 그냥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고 약 하나만 있으면 돼. 자 먼저 코로 싹 흡입하고 그 다음에 혀로 그냥 막 핥아봐. 그렇다면 자 이거 온 세상이 그냥 다 네 거야 이놈아. 이러한 약쟁이들은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할수록 이 더더욱 들이미는 놈인 걸 혼자서 잘못될 순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. 하지만 순통은 지금 이거 이 신체 건강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. 아니 우리 이러한 신분에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걸로 이 망친답니까? 에?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잘 즐기면 하지 말자. 웨일리치 이놈이 술상을 탕 하고 치는데 그 싸내는 마가 뭐 그리 궁시렁궁시렁 말이 그리도 많니? 에? 왜? 니 내 맨즈를 안 주게? 네, 웨일리치 이놈이 눈동자는 이미 양쪽으로 풀려있었고 이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해서 뭐 한답니까? 그럼 지금 이 일은 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게요. 오늘은 그냥 제가 술 한 잔 사주셈 치죠 뭐. 자 그러면 저 먼저 가볼게요. 그렇게 순통이 발떠덕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웨일리치 네 명의 부하놈들이 쫙 이웠었는데 그 뜻은 누가 너보고 나가도 된다고 했었냐라는 건데 그러자 이 웨일리치라는 놈이 곁에 맥주병을 척 거꾸로 쳐들더니 이 꿀룩꿀룩하고 안에 맥주액을 쏟아버리면서 일어나는데 너의 순가야 니는 뭐가 그리도 고상하고 그리도 잘났니? 응? 그래서 끝까지 내 맨즈를 안 주겠다 이게야 이놈아? 웨일리치 이놈이 손에 맥주는 이미 다 흘렀었고 이 빈 병을 흔들흔들거리면서 위협하는데 여기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 다짜고짜 얻어맞을 수 있는 요 일촉즉발인 상황인 게 아니겠습니까? 자 저 이럽시다 저 전화 한 통만 예? 저 전화 한 통만 할게 그러자 뭐? 전화 틀렸다 이놈아 쨍그라
웨이리치가 이 다짜고짜 맥주병으로 순통이 대가리를 하나 해놓는 거였다는데. 이놈 잡아쳐라! 이쿠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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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
같다고 합니다. 너 아까 대답이 틀렸다 이놈. 이놈은 금방 형님네 내 잘못했소라고 빌어야 했어. 네, 이렇게 베이징시 정계 넘버 3 아들 순동이 죽어라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그러한 신분이란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냅다 밟아 놓은 이 위리치라는 놈은 과연 또 어떠한 놈이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